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한 그 전체 100개라면은 상위 10개의 종목은 지금 굉장히 크게 오르고 나머지 90개는 안 오르거나 내려가고 그런데 이게 합쳐져서는 상승장으로 느끼게 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도 이제 안녕하세요. 박상학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 라이프 자산운용 배문성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라이프 자산 운용에서 이제 ESG와 채권 전략 운용 담당하고 있는 배문성입니다. 예, 그야말로 지금 절벽 순이던 부동산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집값 반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달라진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부동산 시장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거의 채권 시장과 맞먹을 정도로 지금 금리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가령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기준금리를 제외한 모든 금리를 시장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금리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국고채 금리 또 은행들의 조달금리 코픽스 금리거든요. 이게 작년 가을에 보시다시피 한 4.5% 가까이나 치솟았었고 이때 당시 이제 서울도 거래량이 월 1,000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수요 붕괴로 인해서 집값이 막 폭락하던 그러던 시기였는데 이게 올해 초 들어서부터는 4.5에서 거의 3.2%까지도 또 빠르게 금리가 내려오다 보니까 다시 수요가 좀 살아나면서 물론 이제 정부 대책도 큰 일조를 했죠. 1.3 대책이 큰 도움을 줬고 그게 이제 수요가 살아서 거래량도 이제 3,000건 이상으로 올라오고 가격도 반등을 하고 그렇게 작년과 올해는 약간 정말 금리에 따라서 이렇게 수요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집값이 조금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고 좀 그 작년 이후 좀 하락을 한 상황인데 여전히 좀 비싸다는 의견과 또 많이 내렸다는 의견들이 좀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주택가격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뭐 지역별로 워낙 다르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전체 총계로 봤을 때는 이제 흔히 그 많이들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주택 시총이 GDP 대비 몇 배냐를 이렇게 시계열로 쫙 봤을 때 평균적으로는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2.1배를 유지한 적이 굉장히 길었죠. 그러다 보니 이게 2021년 같은 경우는 3.2배까지나 가니까 야 너무 높다. 그래서 이제 좀 균형을 중시하는 분들은 한 30% 정도는 떨어져야 그래야 이제 2.1배에 이제 맞춰질 테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하락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고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 명목 GDP가 계속 잘 올라주고 저게 집값이 가만히 있는다면 또 이 격차가 해소는 되는 거니까요. 근데 아무튼 장기 평균 대비로는 지금 비싼 거는 확실하죠. 근데 그렇지만 집값을 단기 전망하는 데는 비싸다고 안 오르고 뭐 싸다고 안 내리고 이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단기 전망하는 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아직은 조금 더 비싸다는 생각이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결국은 어떤 평균으로의 회귀, 뭐 그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저 비율이 좀 더 좀 낮아지기는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집값도 조금은 조정받고 GDP도 계속 잘 성장하고 뭔가 그런 모습으로 가서 어떤 평균으로 가야 좀 마음이 편해. 지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하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지표들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저는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금리가 지금 부동산 수요를 굉장히 많이 좌우했는데 뭐 사실 지금 작년 가을에 비해서 시장 금리가 한 1%포인트 정도는 떨어진 상황이고 그렇게 시장 금리가 1%포인트나 단기간에 떨어지면은 뭐 어떤 자산이라도 영향을 받거든요. 사실 뭐 주식 시장도 지금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만약에 1%포인트가 오르거나 내린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 또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도 출렁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야, 그 정도로 이렇게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여전히 시장금리가 중요하지만 이제 변동성은 좀 잦아들 것 같고 그렇다면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계속 살펴보는 지표가 이제 지금 전세가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강남구 도곡렉슬의 이제 실거래가와 전세가를 이제 나타내서 그 실거래가와 전세가의 차이인 갭이 이제 요 빨간색 바로 나타내는 그 빨간색 갭 차이구나. 네, 거거든요. 예.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제 생각은 2015, 16년 이후로 이렇게 대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저 당시에 갭이 굉장히 적었고 갭이 적다는 거는 아주 적은 유동성만 이렇게 그렇죠. 예, 네, 투여해도 집을 쉽게 살 수 있었으니까 자기 돈이 덜 들어가서 그렇죠. 덜 네. 들어가서 그만큼 집값이 쉽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응축이 됐었던 네. 것이고 반면에 지금 보시다시피 한 2019년 이후부터는 갭이 굉장히 좀 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여전히 지금도 지금 강남 신축 아파트들 보면은 전세가율이 50%도 안 되는 지금 그런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갭이 그만큼 자꾸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네. 수요의 파워가 이제 소진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만큼 많은 돈이 묶여버리고 심지어 금리도 높으니까 그만큼 기회비용도 크고 그렇죠. 네. 그러면 갭이 이렇게 큰 상황에서는 수요가 점점 누군가 집을 살수록 이 바잉 파워라는 게 좀 약해진다고 보다 보니 이 전세가율이 그래도 좀 축소가 돼야 그래야 어떤 우리가 좀 이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대세 상승을 다시 논할 수 있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더 지금보다는 좀 더 높아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전세가율이 높아져야 그만큼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만큼 적은 유동성으로도 이제 주택시장이 좀 더 오를 수 있는 힘을 이제 갖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갭이 적어지면 보통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 적게 가져가는 분들은 이제 투자 목적으로 네. 이제 집을 사는 경우가 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런 투자 수요가 좀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할까요? 뭐 사실 뭐 지방에 비해 서울 수도권은 가격이 대체로 좀 투자 수요가 좀 주도를 해온 거는 좀 사실이니까요. 네. 사실 만약에 투자 목적이 없다면 그렇다면은 전세가와 집값은 사실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될 거고 네. 그런 게 이제 지방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집값과 전세가가 비슷한 지역들. 하지만 수도권은 이 차이가 큰 이유는 그만큼 이제 미래에 예, 전세가가 오르든 월세가 오르든 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미리 사겠다라는 어떤 성장에 대한 반영을 먼저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그래프의 그 상단은 이제 그 마포의 대단지 아파트의 전세 실거래가고 아래는 매매 실거래가거든요. 거의 전세와 매매 실거래가가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2019년부터 한 2021년까지 이제 금리가 내렸을 때에는 이 전세가가 올랐고 그에 맞춰서 역시 매매 실거래가도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들어서 금리가 빠르게 오르니까 전세가가 또 역시나 조정을 받았고 그에 발맞춰서 이제 매매 실거래가도 좀 낮아졌죠. 게다가 최근에 작년 가을보다는 금리가 좀 더 낮아졌다 보니까 살짝 이제 전세나 매매 실거래가도 조금은 반등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제 뭐 이거는 반포에 이제 천세대쯤 되는 그런 네네. 아파트의 이제 그 전세가 추이인데요. 보시다시피 작년 초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불과 한 1%대였었던 시기에는 전세가 이 33평 아파트 전세가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체결이 됐었다가 그렇죠. 그게 이제 작년 말에는 한 10억, 11억 정도로 거의 맞아요. 반토막 가까이로 이제 떨어졌었고 역시나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 여파를 받았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금리가 그때보다는 조금 낮아지니까 전세가도 작년 말보다는 조금은 회복을 한 그런 양상입니다. 갭이란 게 너무 벌어지면은 결국은 이게 수요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매매가가 좀 안정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전세가 또한 역시 그에 받쳐서 올라줘야 된다. 근데 전세가가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그러면 이제 매매가도 상승 동력이 좀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세가는 근데 뭐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냐라면 바로 이제 금리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좀 뭐 지금 주식이나 채권과 함께 좀 부동산 시장의 연관성을 좀 본다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한 그 전체 100개라면은 상위 10개의 종목은 지금 굉장히 크게 오르고 나머지 그렇죠. 90개는 네. 안 오르거나 내려가고 그런데 이게 합쳐져서는 상승장으로 느끼게 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도 이제 서울 아파트 이쪽은 지금 잘 반등을 올랐고 그 외에 좀 대다수 지역들은 수요가 미진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한 10% 정도가 잘 오르니까 뭔가 상승장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는 게 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떤 약간 공통점처럼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연히 그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 상위 10%가 먼저 오르죠. 예, 이게 지금 먼저 빠르게 올라온 상황인 건데, 근데 결국은 이제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관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양극화, 양극화 하지만 양극화라는 게 끝없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양극화가 벌어졌다가 다시 좀 해소됐다가 이걸 반복을 하거든요. 자산시장에서도. 그러면 20%가 먼저 치고 달렸는데 나머지 이 90%가 이제 따라 올라와 줘야 이제 그게 진짜 견조한 상승장인 거고, 나머지 90%가 계속 뭔가 미진하다? 그러면 이 10%가 너무 올랐나 하면서 다시 좀 이제 스그러드는 식으로 조정을 받는. 근데 저는 그 차이가 이제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상위가 먼저 오르고 나머지가 쉽게 따라 붙었던 건 결국은 저금리의 힘, 금리를 너무 빠르게 많이 낮춰놨기 때문이고, 지금은 이 10%가 따라간데 이 90%가 과연 쉽게 따라갈 수 있을까?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좀 그러기는 조금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금리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금리 전망에 따라 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국 금리 같은 경우도 좀 오른 상황이고, 근데 우리나라 금리는 좀 이제 또 동결을 하다 보니까 이 금융 불균형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좀 앞으로 전망과 영향은 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한미 기준금리 역전 뭐 그러면은 이제 외인 자본이 막 빠져 나가서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항상 하는데, 사실 지금 어느덧 이 기준금리 격차가 2% 포인트나 나게 됐지만 환율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움직이고는 있죠. 그거는 이제 결국은 외국인이 자금을 우리나라에서 빼느냐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빠질 때 그때 빠지는 거고, 지금 상황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들 지금 그 보고들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또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그런 주식시장으로도 지금 외인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했다 보니까 반드시 이 금리 차이만으로 외인이 자본을 빼는 것은 아니긴 한데, 근데 제가 이제 약간은 걱정하는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지금 이렇게 2%포인트 차이가 나도 그러니까 그 외인 자본 유출이 심각하지는 않은데, 장기 금리, 그러니까 국채 10년물 금리를 우리나라나 역시나 가계부채가 또 심각한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미국을 같이 비교해 보면은 미국은 장기물인 10년물 금리가 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뭐 어디에 가 있든 이거는 이제 시장이 앞으로 경제 성장과 인플레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장기 금리는 그냥 미국 금리를 좀 따라가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10년물 금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장기 성장과 인플레를 감안하면은 이제 채권 시장에 많은 분들은 좀 낮은 수준을 전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성장 기조로 가니까 그렇다면 장기 금리는 이제 낮아야 한다. 이런 관념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자꾸만 좀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다가도 자꾸 오르고 오르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장기 금리도 여기에 발맞춰서 지금 같이 올라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기물 금리가 한 3.6%쯤 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사실 좀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거는 분명히 부담 요인이죠.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렇게 지금 금리가 수요를 좌우하고 있는데 장기 금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라면 그 자체가 수요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장기 금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 이게 또 우리의 어떤 수요에 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사실 상반기만 해도 미국의 이제 상업은행이 한 군데 파산하고 했을 때는 야 이제 금리 조만간 빠르게 내리겠구나 하면서 미국도 금리가 막 빠르게 한때 내렸었는데 지금은 지나 보니까 생각보다 아무 일도 안 나고 고용도 너무 좋고 그러네요. 이러면 그냥 장기적으로도 이제 뭔가 경착륙이 아니라 경기가 좀 좋으니까 금리가 좀 높은 수준을 생각보다 오래 유지하겠네, 약간 이런 쪽으로 지금 금리가 좀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관전 포인트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에 따라서 뭐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당장 시장금리인 경우는 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지금 사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거의 역마진에 가까울 정도로 그냥 은행들이 마진이 없거나 아예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거는
은행들이 뭐 기부 천사라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지금 정부의 대책에 지금 호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오히려 조금 뭐 금리도 좀 더 낮아지고 어떤 이런 이제 큰 한 고비는 넘겼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정부도 어떤 금리에 대한 정상화 같은 걸 하면 기준금리는 떨어져도 시장금리는 안 떨어지는 그러니까 즉 대출금리는 어떤 현상을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에 따라서 뭐 단기적으로 아니면 또 장기적으로 집값 변동은 좀 어떻게 그럼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미국도 이렇게 높은 금리에서는 침체가 올 거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여전히 있고 네. 그분들 말씀이 맞다면은 정말로 내년 혹은 그 이후부터는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로서는 좀 더 한시름 놓게 되는 걸 거고 부동산 시장의 악재도 그만큼 완화되는 거겠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미국이 1990년대 중반에는 굉장히 고금리를 한 5, 6년 가까이 유지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수준으로까지 간다면은 네. 그러면 이게 아무리 이제 그 정부나 하는 현명하게 대처하더라도 수요가 수요 약세를 피할 수 없지 않나 뭐 이렇게 지금 보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하셔서 집값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